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해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효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예.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밤사이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미국 IT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우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보다 0.07% 올랐고요. S&P는 0.28, 나스닥은 0.7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 보잉과 페이스북이 또 25일에는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화웨이가 북한 무선통신망 구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이 매체는 북한이 2008년에 이집트 통신회사와 이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중국 화웨이가 북한 측에다가 통신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통신장비 등은 중국 국영기업 판다를 통해서 북한과의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을 거쳐서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장비뿐만 아니라요, 망 통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보증 서비스 등도 제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일본 공항에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에서 벌어진 그런 일인데요. 일본 NHK와 한국 정부 등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21일 오후 1시쯤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일본 관제관의 허가 없이 나하 공항 활주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서 승객을 모두 채우고 이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곳 나하공항 관제관이 멈추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여객기 조종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한국 당국은 이를 중대사고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이를 준사고로 보고 사고 상황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토부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여객기가 운항 기술의 준수를 지켰는지 그리고 관제 지시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이란의 영국 선적 억류와 관련해서 영국이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고 유럽 국가의 주도를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을 어제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이 하원에서 영국 임페로호 억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헌트 외무장관은 우선 이란의 행위를 국가에 의한 납치로 규정을 하면서 이 비슷한 억류를 막기 위해선 여러 국가, 유럽 국가들과 선원과 화물의 안전화 소송을 위한 작전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헌트 장관은 이번 활동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미국 주도로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과는 별개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 납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걸프 해역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미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 주도로 해서 작전 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연합 작전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부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걸프 해역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영국을 압박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